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가 28일 2019년 4분기 신규 모범 음식점 신청 업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반 음식점 한 개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지정증을 전했습니다. 선정 업소는 춘궁동 소재 중식당인 리향으로 100명의 손님을 수용 가능한 홀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지정된 모범 음식점은 총 58개소로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요금 지원과 홈페이지 홍보, 인센티브 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홍윤식 농식품위생과장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라며 하남시의 대표업소로 선정된 만큼 위생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더욱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